네,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고위 모의고사 36번입니다. 중력과 질량 그리고 부피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갖고 있는 지문입니다. 내용 한번 빨리 시작해 볼게요. You know that folks don't fly off to the moon. Then neither apples or anything else on earth cause the sun to crash down on earth. 라고 적혀 있죠. 우리는 알죠. 포크나 이런 것들이 다 날지 못한다는 점. 혹은 사과나 어떤 다른 지구상의 어떤 것도 태양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따라 떨어지게끔 해주지 못한다라는 점이죠. 포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알고 있는 그 먹는 포크잖아요. 여기 있는 사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식탁에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포크가 하늘로 날아갈 수 없잖아요. Fly off to the moon. 그래서 fly, 날라서 off, 떨어진 채로 어디로? 달을 향해서 날아갈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A는 앞에 있는 apples, nor 다음에는 anything else on earth, 지구상의 어떤 것도 cause 목적어 to 부정사로 태양으로 하여금 to crash down on us, 우리 위로 떨어지게끔 해주지 못한다는 걸 다 알고 있다라는 점이죠. 당연한 상식인 거죠. 근데 왜 그러냐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The reason these things don't happen is,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으로 뭘까는 the strength of gravity's pull depends on two things. 두 가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문장 주어는 strength of gravity pull. 중력이 당기는 그런 걸 인력이라고 하죠. 청력은 날 보내주는 거고 밀어주는 거고 인력, 즉 중력이 당기는 힘의 강점은 두 가지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자, 내용 설명이니까 첫 번째로 the first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 것은 the distance to the object doing the pulling, 땡기고 있는 힘의 그 두 물체들 사이의 거리,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아마 mass of the object니까 물체의 질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질량이라는 것 자체는 물질의 양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어디나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저 우주에 가 있건 뭐가 돼 있건 우리 문과생들은 무게와 질량을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무게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지금 뭐 65kg 밖에 안 되니까 65kg 하면 예, 65는 더 나가요. 죄송합니다. 65kg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날 65kg만큼 땡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화석이나 달이나 이런 데로 가면 내가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내 몸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몸을 땡기는 힘이 작아졌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20kg, 30kg짜리 이렇게 아령이나 바벨을 든다고 치면 그런 것 같은 20kg가 되는 이유는 그 물체가 20kg라는 것도 있지만 지구에서는 20kg의 힘으로 땡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질량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으로 질량이라는 것은 전 세계, 전 우주에서 똑같은 건데 물체의 질량이 아까 얘기했던 그 땡기는 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사과는 매우 작다. 그리고 doesn't have much mass. 그러다 보니까 질량을 많이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것은 it pulls on the earth. It pulls on is absolutely tiny.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작은 이 사과가 땡기는 힘, 문장의 주어인 it pulls on the earth는 절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Certainly much smaller. 확실히 훨씬 더 작다는 거죠. Pull of all the planets. 다른 행성들이 땡기는 힘보다 훨씬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도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사과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달이 땡기거나 지구가 땡기거나 화성이 땡기거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천체가 땡기는 힘이 훨씬 더 강하니까 태양, 지구가 사과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행성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The Earth, 그리고 지구는 테이블이나 나무나 사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질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당연히 지구로 땡겨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That's why, 그러다 보니 apples fall for trees,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뉴턴 아저씨 소환되는 거죠. 이제 you might know that, 아마 넌 알 겁니다. You might know the sun is much bigger than earth and has much more mass. 당연히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더 크기도 하고 질량이 크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why don't apple fly off toward the sun? 그럼 우리 사과들은 땅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왜 태양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The reason is, 그 이유는 pull of gravity,
이것은 또한 the distance to the object, 물체 거리에 또한 달려 있다는 것이죠. Doing the pulling, pulling을 하고 있는, 즉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의역하고 싶은데요. 그 땡기는 물체와의 거리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지구랑 가까우니까 지구랑 붙어 있는 건데 저 멀리 있는 녀석은 우리랑 그 영향을 주기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비록 태양은 has much more mass than the earth, 지구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질량도 상당히 큰 상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we are much closer to the sun, earth, 지구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we feel its gravity more,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의 중력을 더 느끼게 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구를 뜻합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거는 이제 지칭 추론으로 많이 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앞에 있는 태양이 아니라 지구의 중력을 느낀다는 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글을 쉽게 풀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겠네요. 글 자체는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 지문. 근데 문과생이라든가 이런 쪽에 물리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친숙하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아래 있는 한국말을 좀 먼저 읽어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바는 문법적인 거는 어디든지 뭐든지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글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순서, 그리고 또 이 글에서는 얘기하는데 중력이 왜 이렇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제목 추론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36번 지문은 여기까지 지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